때는 1922년 러시아의 소비에트와 제정 지지 100군의 내전이 발발하였고 소비에트 적군의 승으로 거의 끝나가던 시점. 1922년 10월 적군은 100군 잔당들이 주둔했던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의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이자 남아있던 패잔병들과 피난민들의 대탈출이 시작됐다. 당시 백군을 지휘하던 지휘관들이 갈팡질팡하자 해군 제독이었던 게오르기 스타르크는 23척의 군함에 잔존 병력들과 피난민을 태워서 출발했는데 문제는 이들을 받아줄 국가가 아무도 없던 것이었다. 중국은 군벌들의 전쟁으로 개판 5분 전이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조계지들은 향후 소비에트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들의 입항을 거부했다. 애초에 급하게 튀느라 식량도 연료도 없던 이들은 그나마 백군을 지원하던 일본의 식민지였던 원산으로 입항하게 되었다. 당시 약 9,000명의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일본은 석탄과 식량을 제공하는 대신 잔존 백군을 원산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라고 통보했다. 이후 결국 일본에 손절당한 스타르크 제독은 2,000여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상하이를 거쳐 마닐라로 향했다. 스타르크 제독은 이후 프랑스까지 넘어가 여생을 택시기사로 보내다 사망했다. 나머지 피난민들은 원산에 남기로 하고 난민 수용소로 들어갔는데 일본의 열악한 수용소 운영으로 엄청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린 나머지 이를 불쌍히 여기던 원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호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정도였다. 이후 수용소가 폐쇄되고 남은 난민들은 해외로 떠나거나 경성과 한반도 북방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당시 본국의 재산들을 정리하고 피난 온 북방의 러시아 난민들은 어느 정도 살았지만 경성에 정착한 난민들은 본국의 자산들을 가져오는데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하류층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한반도 이북에 남아있던 백군 계열 러시아인들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소련으로 강제 압송되었고 서울에 남아있던 러시아인들은 피난에 실패하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잡혀서 소련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북한군의 가혹적인 죽음의 행진으로 대부분 만주 국경에서 사망하였고 일부만 살아남아 소련의 강제 수용소인 굴라크로 들어가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